나 죽어야 예수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요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이 그분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주님의 충분한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의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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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좀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도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또 그리고 갖고 싶은 걸 더욱 찾아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무언가 늘 부족한 이런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저 그거 하나면 충분한, 그래서 아주 넉넉하고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대조가 되는 왕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가장 특별한 것들을 한 몸에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를 남보다 아주 출중한 외모를 주셨고, 그리고 또 초대 왕이 된다는 이런 왕의 권력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런 은혜를 모두 준비한 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한 장면이 한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어지간히 나라의 규모가 갖춰지고 이제 그만하면, 웬만하면 이제는 뭐 부족할 게 없을 만큼 갖춰진 상태에서 전쟁이 한 골짜기를 두고 블레셋과 전쟁 대치선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이 가장 그 중에 대단한 장수한 사람을 보내서 싸움을 도두되 서로 그냥 기싸움을 하는 거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앞세워 놓고 한눈에 봐도 기가 질리도록 대단한 장수를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군사들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무장도 다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부 겁에 질린 채로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기가 꺾여서, 기세가 꺾여서 쥐죽은 듯이 한쪽 편에서 완전히 그 전쟁에 그냥 이미 해보지 않고도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있었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심부름을 나왔다가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은 신 중의 신이요 또 왕 중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쪽은 이방 백성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살아있는 그런 보호자가 아니요 그들을 지켜줄 만한 신다운 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면 이것만 해도 결론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이 대치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도 뭔가 부족해서 겁이 질려 있는데 이걸 비웃고 조롱하듯이 골리앗이 가진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 그리고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나서겠다고 말을 했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 정말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보겠다고 아무리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애띤 소년이었는데 그 용기는 가히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불안하지만 한번 내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왕의 갑옷을 입혔고 그리고 그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잠깐 입어보다가 맞지도 않거니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나는 들판에 있을 때에도 충분했고 이 전장터 한복판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 한 구석에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충분합니다. 나는 옛 고대 시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도 나는 충분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다시피 통쾌하게 그 대단한 한 나라의 군대를 주눅들게 했던 골리앗의 그 호쾌한 그런 모습 앞에 주눅 안 들고 딱 하나로 물맷돌 하나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실제였음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으나 한 가지 뭐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갖다 채워놔도 거기다 병기를 더 갖다 주었다고 해도 혹은 군인을 더 지원군을 갖다 주었다고 해도 여전히 사울의 군대는 두려워서 늘 부족한 걸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다윗은 어떤 상황에든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는 충분한 그거면 충분한 한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독교는 말로 해서 이 복음을 가진 바로 흔히 말로 종교라고 하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책 제목에 보니까 부족한 기독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족한 기독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리즈인데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경영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로 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기독교, 부족한 복음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제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니, 이 말은 복음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 말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정말 오직 복음이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충분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백보양보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이비도 많고 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너울을 가졌던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백보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인 이 복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만약 부족하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불완전하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처럼 불안하고 우리의 믿음처럼 미친 짓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큼은 용어상 사용하는 용어상 기독교가 부족한 기독교라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복음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집중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정말 완전한가? 무엇에 도움 필요하지 아니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현대적인 복음이 또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영역이 많이 넓혀졌으니 옛날 고대 시대의 단순한 때 시대하고는 달라졌으니 더 많은 필요가 있겠다.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어떤 이유로든 복음이 부족하다. 이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함께 같이 주님의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의 또 완전한 하나의 교리나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어떤 관념이나 철학 따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외식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용서하지 않고 질투하시고 책망한 게 뭔고 하니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복음은 참 완전합니다. 와, 복음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렇게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그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외식을 하고 사는 자들을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며 주님은 그게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정신통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념이나 철학 따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았다, 믿었다 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 복음을 신앙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복음이 지식 따로, 삶 따로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런 현란한 정신적 유희가 아니며 철학적 관념 따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었고 아니면 아니지. 아, 믿긴 믿는데 그렇게 사라지진 않는다. 이런 따위의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지 않던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엉뚱하고 이상한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속아있던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란 사실. 내 삶에 정말 이젠 더 이상 허울 뿐인 복음이나 아니면 모양은 번들한데 그런데 실상은 전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이런 기독교의 복음은 논리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내용처럼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복음인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부담스럽지만 복음은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 앞에 직면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 말입니다. 우리 가정, 개인의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복음이면 모든 해답이 그 복음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만 뽑아서 하나님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정말
복음에 그렇다면 복음이 이렇게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 모두가 필요를 각기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 터지는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는 노력을 하고 지금도 쉬지 못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가장 확실한 해답이 복음에 있다 이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꼬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나 불가능하고 내 인생을 정말 목마르게 하고 나를 정말 얽매이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나의 갈망 가운데서 이 복음이면 정말 가장 확실하게 내가 바라는 그걸 얻을 수 있고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뚫어낼 수 있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이 복음 앞에 가기만 하면 해답이 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 거 아니?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망보다도 복음 앞에만 가면 해결이 나니까 내 자식 문제도 내 남편 문제도 나의 아내 문제도 우리 사회 문제도 우리 국가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도 복음 거기에만 가면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갈망은 가장 간절한 목마름은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아마 복음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돈이면 해결될 수 있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지금도 돈 벌으려고 가진 노력과 일생을 다 바쳐서 거기다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 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 갈망은 이건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건 마르지도 그리고 곤비치도 피곤치도 가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이 그냥 수십 년을 살아도 지치지도 않고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해도 그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그 빚는 바에 따라서 그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 만족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목마름을 갖는 사람은 절대 그 목마름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한다면 정말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진짜 정말로 현실적으로 돈보다도 복음이 더 우리 삶에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소유나 그리고 자리나 권력보다도 이 복음이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거를 할 텐데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 공부하는 것보다 복음을 알고 싶은 갈망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아마 다른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온통 교회가 온 열정을 다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온통 마음을 기울여서 알고 싶은 건 복음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정말 사실이십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 이때부터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게 뭐야 이거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가야지요. 그렇게도 갈망하면 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장 확실한 계시가 성경인데 그럼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만 갈망을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어떤 제 아는 분이 암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암을 선고를 받고는 병원에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암이 어떤 종류의 암인지를 밝혀내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저히 누구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해서 스스로 암에 관한 한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 그 집요한 그 이 집중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모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암에 관한 한 이제쯤은 지금 몇 달 지났거든요. 이제쯤은 암에 관한 한 가장 전문가가 됐을 거다. 암에 관한 책만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연구를 하고 암을 저한테 설명해 병문안을 갔더니 암을 설명을 해주더라고 저한테 도표를 그려가면서 능력 자체했습니다. 목숨 걸려있는 암병이 걸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암과 싸워야 이길 수 있나 이거에 딱 그냥 집중하니까 암에 관한 서적을 뒤져가지고
그 책을 전부 사다가 하여튼 그 책을 전부 찾아 읽고 그 사례를 다 검사. 오직 24시간 에너지가 거기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 중에 여러분 당장 닥친 숙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맞이해야 될 죽음이라는 숙제, 해답이 나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깊은 내 내면의 이 깊은 비밀들, 이걸 연구하는 심리학 서적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내 내면에 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고, 나의 내면을 이 정말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게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모르면 몰라도 제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매달려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모르면 몰라도 성경에 온통 매달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하나만 내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만 해도 여러분 그거 전부 입시 전형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보를 다 수시로 정보를 모아서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온 가족이 다 에너지를 총 집중해서 그 일을 알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 삶의 비중과 시간과 정열을 바치고 쏟는지를 보면, 내가 뭐라고 의식하든 상관없이 그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가라고 보면,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한 게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그렇게도 완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나의 모든 것에 최고의 관심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알고 사는 복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쯤 가면 대답하기가 처음 질문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직면해야 될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실제로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복음이,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영생입니다. 이 죽음을 앞에다 놓고 사는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것도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복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영생을 말합니다. 이 영생을 주님이 약속하신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숙제,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음모,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주님의 그 모든 비밀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영원하게 살고 나를 얽매고 있는 것에 자유를 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들을 이 복음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내용만 해도, 제목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네가 얻기 위해서 또 네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에게 어지간한 대단한 투자나 관심, 대학 입시 정도로 생각하듯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24절에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양으로, 근데 내가 너가 나를 따라오려다 보니까 어우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죽겠네요. 그렇게까지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누가 너희가 나를 복음을 얻기 위하여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고, 만약 너희 목숨을,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네 목숨을까지는 못 내놓겠다 이러면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용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보다 큰 사기가 없고, 만약 사실 내용이 복음에서 말한 내용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사실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 잠깐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이 영원한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이 묶였던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생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복을 줄 수도 없는 이 땅에 만지고 그리고 느끼고 감각하던 이 땅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아멘이 굉장히 슬프게 들립니다. 어쩐지 분위기가 처음부터 좀 심상치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면 충분하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상, 우리가 교리상 어마어마한 복음인 걸 웬만한 이단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복음이 완전하다 이런 말에 다 지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꼭 머리 깎인 삼손처럼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그래,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울 부담되기 때문에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며 들으시길 바라요.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에 함께 같이 보시길 바라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